대표적인 예는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다. 한국 대표 IT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시대의 1등주는 성장주라고 단정 지을 이유는 전혀 없다. 실적이 상승하는 펀더멘털을 가진 주식이 적절한 시기를 만나면 재평가를 받는 것처럼 지금의 성장주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논리가 형성되면 된다. 따라서 실적이 성장하는 주식이 이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항상 실적 성장주를 주장한다.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확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산업에서의 헤게모니까지 가지게 되면 장기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다. 한국 대표 IT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여기에서 1등주와 2등주에 투자한 결과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994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4%였고 LG전자는 1.7%였다. 그런데 25년 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 22%를 차지하며 1위에 등극했고 LG전자는 0.9%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물론 최근에 LG전자는 전장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하고 주도주의 대열에 다시 동참했다. 1994년 말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40조에 불과했으나 2019년 말에는 약 1500조를 돌파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25년 동안 시장 규모가 약 10.7배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에 어떤 산업은 시가총액 비중이 5.5배 증가하면서 주가가 55배 상승했고 또 다른 기업은 시가총액이 2분의 1로 줄어들면서 5배 증가에 그친 것이다. 초기에 잘 될 산업을 파악하고 그 산업의 1등 기업에 투자한 것과 아닌 것의 결과값이 이렇게 다른 것이다. 투자의 질 또한 다르다. 1등주를 가진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단지 이것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2등주를 가진 투자자는 1등주를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한다. 또 수익률을 따라잡기 위해 다른 베팅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두 번 실패가 동반되면 전체적인 매매가 다 꼬여서 1등주 투자자가 승수 효과를 얻고 있는 동안 본인은 심신이 피곤한 투자를 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을 살 때 주도주가 뭔지 파악했으면 그 주식을 사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대장주의 상승률과 주당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2등 주식이나 동일 산업 내에서 주당 가격이 싼 주식을 사는 우를 범하게 된다. 한 번에 제대로 된 제품을 사는 게 맞듯이 주식도 그렇게 투자하자.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1등주를 사야 하는 이유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왜 2등 기업이 아닌 1등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자님 말씀처럼 1등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저자님 말씀에도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당 가격이 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이한영 저자님의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